여러분 안녕하세요. 곤충박사님 패싱입니다. 오늘은 방학이 시작된 첫날입니다. 이제 여름방학이 시작된 첫날이라서 이제 숲에 왔는데 지금 여기 크기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장식풍뎅이 두 마리를 발견했습니다. 지금 나무 이쪽부터 수액이 아래로 흐르고 있거든요. 근데 이 수액이 굉장히 맛있나 봅니다. 저번에 왔을 때는 여기 수액이 흐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곤충들이 없었는데 장식풍뎅이 두 마리가 이제 수액이 흐르니까 비빔같이 알고 와서 이제 수액을 먹고 있네요. 아래 개체는 일단 제 손가락보다도 굉장히 작은 크기를 자랑하고 있고요. 얘는 굉장히 큰 크기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일단 둘이 싸우지는 않는 것 같네요. 그런데 이제 이쪽에는 수액이 덜 흐르고 위쪽에 수액이 더 많이 흐르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작은 녀석이 큰 녀석한테 좀 밀린 그런 느낌은 드네요. 소형 개체를 한번 손에 올려보도록 할게요. 대형 개체는 힘이 너무 세기 때문에 올리면은 손이 엄청 아픕니다. 근데 이렇게 작은 개체인데도 지금 엄청나게 따갑기보다 굉장히 아픈 느낌이에요. 제가 지금 감기에 좀 걸려가지고 콧물이 나는 그거는 양해 부탁드립니다. 지금 녀석 지금 수액을 먹고 있었는데 갑자기 제 손으로 마셔 그런지 수액을 찾는 모습이네요. 확실히 장식풍뎅이가 사슴벌레보다는 굉장히 경계심이 좀 적고 자주 나오는 것 같네요. 사슴벌레는 경계심이 많다 보니까 나무 틈에 자주 들어가 있는데 말이죠. 다시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식탐이 워낙 강해서 붙여주자마자 바로 달려가서 먹을 것 같네요. 근데 제 지금 손에 완전 딱 달라붙었습니다. 지금 완전 딱 달라붙었는데 지금 발톱으로 엄청 움켜쥐고 있는데 소형 개체인데도 엄청 아픕니다. 뭐 지금 이 대형 개체는요. 집중하면서 지금 수액을 먹고 있네요. 와, 이 녀석은 일단 레드형인데 굉장히 큽니다. 와, 이 녀석 힘도 진짜 엄청 세고요. 와. 지금 제 손 위에 달라붙어 있는데 지금 손으로 제 발로 저 밀치고 있습니다. 밀치는데 가시가 손에 박히는 느낌이 듭니다. 와, 그래서 핸들링을 해보려고 하는데 지금 날파리가 근처에 엄청 많아요. 맛있는 수액인 것 같습니다. 아마 이 녀석은 제 생각에 안 될 것 같네요. 힘이 일단 너무 셉니다. 예, 여러분 오늘 이렇게 크기 차이가 많이 나는 장식풍뎅이 수컷 두 마리를 보여드렸는데요. 그럼 다음 편에서 만나요. 안녕.